1992년도 스페인 환상 공포 영화제 출품 초대 작품으로 완성된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가 드디어 그 모습을 스크린에 나타나게 되어 영화 팬들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상과 애정으로 엮어진 김성일 작의 무차원의 근처가 우리나라 영화 기술진을 총동원해서 우진 필름이 영화화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인기 절정 김자옥의 여대생 역은 눈물의 호소로 아버지의 요구한 것이 놀랍게도 피투성이로 잘라진 애인의 목이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사람애를 본딴 사랑입니다. 이어도로 국제영화제의 그 요태를 자랑한 요성 이화시 양은 2000년을 동면했다가 깨어난 환상의 여인으로 출연 밤마다 살인나비로 변신해서 여러 남자를 희생시키고 발범시키는 공포의 날개를 도시 가득히 덮치고 있습니다. 사방님이 틀림없어요. 나 배고파요. 30일 동안 단식했잖아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 라면밖에 없다. 빨리 먹을 수 있어. 인스턴트 식품이니까. 서방님 이름은? 서방님이라니. 김영걸이야. 김씨예요? 나도 김씨인데. 그럼 같은 성인이 결혼 못하잖아요. 상처한 부인을 사랑했다고 자복하는 고고학자로 등장하는 남궁화는 딸의 무서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란 자유를 주는 것이지 결코 독점해서 가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진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해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말다툼 한마디 안 했다. 그게 완전한 부부 생활이라고 믿으세요? 완전한 것은 뭘 의미하냐? 말다툼 한마디 안 하셨다고요? 외국 유학의 수많은 세월을 없애셨고 늘 연구실에서 취임식을 했답니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날더러 넌 절대로 재미없는 남자와 살지 말라. 억만금 있으면 뭘 하냐. 그건 죽은 보물이라 하셨어요.